네, 돌아왔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구닥다리, 오늘 가지고 온 구닥다리는 넥스6입니다. 넥스6. 소니 넥스5 시리즈가 처음 나오면서 저기 했죠. 그 미러리스, 올림푸스 팬을 발라버렸죠, 한마디로. 네. 일단, 네. 아, 그리고 소니 넥스5, 5N, 5RN, 그리고 뭐냐, 저, RN, 5T가 마지막이었고, 하여튼, 소니 넥스5가, 그렇죠. 그냥 5, R이 나오고, 그 다음 N이 나오고, T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었을 겁니다. 아무튼 네 종류나 나왔었는데, 거기다가 더 하위 기종인 넥스3, 뭐, 3R, 뭐, 3N, 뭐, 이렇게 뭐, 하다가 넥스6가 나오고, 그 다음 이, 여기서 상위 버전인 넥스7이 나왔어요. 넥스7은 좀더 괜찮았는데, 이거는 약간 과도기적인데, 그 이후에 소니가 이제 미놀타를 먹었나요? 아무튼 미놀타를 합병시키고, 여기 알파, 소니 알파 뭐 6000, 예, 5000, 5100, 뭐 이런 식으로 갔죠. 5000까지는 안 좋았고, 5100부터 소니 하이브리드 뭡니까? AF가 조금 더 좋아졌죠. 그래가지고 AF 혁명이 거의 일어났다 그랬나? 그래서 소니 알파 5100하고 5100하고 6000은 아직도 지금도 초보들에게 굉장히 권하고 AF 성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추천들 되고 있는 가격이 싼 미러리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제가 중고를 구입을 했고 잠깐 쓰다가 바로 보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른 게 들어와가지고 예, 솔직히 좀 가지고 놀다 팔아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바로 팔고 있습니다. 일단 예, 특성은 여기 나오죠. 뭐 뭐냐, ISO 25600까지 지원하고 패스트 하이브리드 AF. 여기서는 하이브리드 AF라 그래가지고 위상차하고 컨트라스트 뭐 섞어서 막 한다 뭐 이런 건데, 이거 말고 이제 픽셀에다가 이제 센서를 적용을 했다든가, 아무튼 뭐 그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아무튼 이 다음 모델부터 좋습니다. 이거는 넥스5T랑 거의 성능이 비슷할 거예요 아마. 초점 성능은 그렇게 겁나 빠르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뭐 많이 느리지도 않고 약간 좀 어중간한데, AF 성능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올레드 트루 뭐 파인더, 파인더가 좋다 그러네요. 1610만 화소. 넥스5T가 1510만인가 1610만인가 아마 비슷한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APS-C로 돼 있죠. 그리고 그렇죠, 크롭바디고, 여기는 1080p 뭐 등등 와이파이 뭐 지원한다라고 돼 있네요. 박스는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무슨 리모컨하고 뭐 이상한 게 있는데, 옵션 등등이 있다. 그렇고 박스 뭐더볼거 없이 그냥 소니 넥스 시리즈 박스입니다. 알파 6000, 5000, 넥스 5다 똑같아요. 자, 이 찌라시 같은 거 하고 CD들 여기 좀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중고기 때문에 저는 여기 왜 종이 쪼가리가 더 있냐? 필요 없는 게 들어있네. 자, 본체 여기 렌즈 포함해서 들어있고, 그리고 이 바디캡이 정식이 들어있는 걸좀본 적이 없어요 이상하게. 하여튼 예, 사가지고 제가 추가시켜 놓은 겁니다. 호환으로 샀고, 이거는 표준 5핀으로 충전이 가능하죠. 일반 USB 타입으로 되어 있는 충전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봅시다. 뭐 암페어, 암페어, 그렇죠. 0.5 암페어, 5볼트 0.5 암페어 출력이라 돼 있네요. 0.5 암페어. 일반 1 암페어짜리 쓰면 그거 하겠네요. 자, 표준 5핀으로 본체 충전을 할수 있어요. 물론 사용 중에 충전은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충전기 캡뭐 없습니다. 네, 가고. 자, 찌라시에는 무엇이 있는가? 렌즈 종류들하고, 이거는 액세서리 뭐 이런 거 되어 있네요. 아, 렌즈 종류도 여기 있구나. 이마운트 렌즈들이 여기 주르륵 있습니다. 이게 처음 나왔을 때 미러리스 렌즈들이 소니께 이제 사이즈랑 이렇게 손잡고 만든 거라서 좀 비싸거든요, 칼 사이즈랑. 그래가지고 비싸고 뭐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저는 개인적으로 캐논바기 때문에 소니를 뭐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렌즈를 못 사서 그런 거예요. 캐논 렌즈 싸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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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구려만 사서 썼거든요. 네, 제 렌즈들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마운트 뭐 매뉴얼, 한글 매뉴얼 있고, 뭐 CD 소프트웨어 들어있고, 이상한 뭐 등등, 그리고 보증서가 있는데 보증서에는 시리얼 넘버가 없고, 이게 밀봉을 해서 여기 위에 시리얼 넘버를 이게 동전으로 긁어야 되게 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시리얼 넘버가 박스 바깥에 있는 게좀 특징적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밖에 시리얼 넘버만 뜯어가지고 보통 보관을 하시더라고요. 박스는 버려버리고.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니다. 네. 자, 중요한 본체를 봅시다. 일단 이 마운트를 지원을 하죠. 제가 이 마운트용 그 세 가지 정도 가지고 있는데 마포용하고 소니 이오스 넥스는 이제 이오스 이 마운트죠. 그리고 OM 이 마운트, 이거는 올림푸스 그건데 아무튼 이거를 이종 교배할 때 제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초점 맞추기가 조금 어려워서 수동 렌즈는 맞기만 하면 진짜 대단한 결과물을 가끔씩 뽑아줄 수 있는 게 수동 렌즈 조리개 1.4 정도의 렌즈들입니다. 자, 이렇게 예쁜 모양이 나왔죠. 이 캡도 없어가지고 샀는데 이게 고품질 뭐 소니 뭐 각인이 되어 있는 캡이라고 샀는데 되게 허접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엄청 더럽네. 뭐 제 손만큼 더럽네요. 예. 아무튼 이게 안 좋네요. 이거 한 3,000원 정도 주고 산 건데 알리에서 도둑놈들. 네, 자 봅시다 이거. 일단 소니 A 마운트를 지원하고 APS-C 센서니까 이게 크롭바디죠. 예, 크롭바디고 약간 그렇습니다. 일단 이건 작동되는지 확인차. 예, 동영상도 찍을 겸 제가 내일 이걸 팔기로 했어요. 일단 그리고 기본 줌 렌즈가 이제 파워 줌으로 바뀐 새로운 줌 렌즈가 포함된 게 이 넥스 6 그리고 넥스 5T가 아니고 아이 N인가 R인가 하여튼 그 당시에 같이 나온 녀석이 하여튼 1500만 화소 정도의 넥스 시리즈 예 이게 이 파워 줌 렌즈가 처음 적용이 됐죠. 원래 줌 렌즈 돌려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돌리는 게 아니고 이걸로 전자식 줌 방식을 씁니다. 이게 동영상에 조금 최적화된다 그래야 되나? 부드럽게 줌이 되니까 동영상을 찍을 때 뭐 좋다고 합니다. 2405 OSS 뭐죠? 예, 조리개 4의 2405 OSS도 이거를 쓰고 있죠. 그 렌즈도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2405 저는 2870, 2470을 좀 좋아하는데 자 일단 켜면 이렇게 뿍 튀어나오고 줌 그리고 자 피사체를 하나 놔두고 제가 좋아하는 큐브가 있군요. 자 피사체 초점 소프트가 그렇게 막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이걸로 유튜브 찍으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여기 센서 여기 갖다 대면 이렇게 뷰파인더에 여기 보이시죠? 뷰파인더에 전자식 뷰파인더 EVF가 여기 달려있는 게 이 친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파 6000하고 굉장히 닮았어요. 예, 알파 6000하고 대단히 닮았는데 예, 이 바디 뭐라 그러나 이거 이거 뭐라 그래 속사 케이스 같은 거가 알파 6000 걸 제가 가지고 있는데 끼워보니까 맞더라고요. 일단 호환이 됩니다. 일단 파워 줌 킷이 적용되어 있는 렌즈와 함께 발매를 했다 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미러리스니까 당연히 이 뭐라 그러나 크기가 좀 작죠. 미러가 없으니까. 그리고 미러리스의 플랜지백을 이용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뭐 그 마운트 이제 뭐라 그러나 이거 컨버터 같은 걸 써가지고 다른 렌즈를 이제 다른 타회사 렌즈들을 수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특히나 뭐 MC11인가 하는 그런 시그마에서 나온 걸 겁니다만 그런 녀석 쓰면 이제 거의 뭐 네이티브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원활하게 오토포커스도 쓸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니 이마운트가 워낙에 많이 팔렸고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다른 렌즈도 좀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혹은 이마운트의 렌즈들이 조리개 값이 낮은 렌즈들이 좀 없거든요. 네. 성능 괜찮은데 뭐 1.8 뭐 이런 이유가 좀 많아서 조리개값 낮고 이런 렌즈 특히나 좀 많이 비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종 교배가 이제 소니 미러리스 덕분에 조금 활성화됐다 그래야 되나? 뭐 옛날부터 뭐 그렇죠. 아무튼 예. 이 보시면 커스텀 버튼이 알파 6000하고 좀 틀리게 몇 개 없군요. 알파 6000은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아. 두 개 이상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동영상 버튼이 여기 있고 여기 예. 여기 다이얼이 이거 메인 다이얼. 여기 이것도 다이얼. 여기 보시면. 그리고 모드 다이얼도 여기 위에 따로 이렇게
있네요. 아무튼 예, 셔터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연산은 알파 뭐 예, 그거랑 좀 비슷할 거예요. 자, 보자. 연산 모드 한번 눌러볼까요? 메뉴에서 잠깐 이거를 A 모드로 돌린 다음에 자 보자. 연산 모드 어떻게 하더라? 이걸 돌려서 연속 촬영. 자, 초점 잡고. 자, 이건 틸트 액정이죠. 틸트. 이제 이 정도가 끝이고 뭐 밑에서 고각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찍을 수 있고 이 정도 찍을 수 있고 이거 위 아래에서 이제 로우 앵글로 촬영은 한 90도 정도 볼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틸트 액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연산 한번 쳐보려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틸트 한번 치고 자 큐브를 보고 이 속도가 아닐 텐데 이보단 빨라야 되는데 봅시다. 연속 촬영 셔터 우선 연속 촬영을 하면 속도가 빠르려나? 예, 지금 버퍼가 메모리를 끼워놨나? 예, 버퍼 불 들어온 거 보이죠? 예, 버퍼가 들어왔습니다. 잠깐만, 메모리 끼워놨구나. 예, 8기가짜리 꽂아놨네요. 예, 아무튼 예, 메모리 카드가 완용되지 않았다. 예, 실행 멈춥시다. 아무튼 예, 중간에 뽑아서 그런데 자 이거의 특징은 또그 외장형으로 나와있던 알파 5000도 그렇지만은 아 알파 5000하고 같이 나왔나? 예, 아무튼 이걸 누르면 기다려봐 좀 튀어나와 데이터 복원 중 살려주세요. 예, 그렇죠. 이 플래시가 이렇게 내장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외장으로 해가지고 끼게 돼 있고 원래 소니 넥스 시리즈는 이 핫슈 예, 멀티 핫슈 일반 공봉아왜 이래 범용 핫슈가 원래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 이제 스트로보나 뭐 다른 거뭐 하다못해 이런 거라도 하다못해 이런 거 마이크라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데 아마 제 알기로 이건 마이크 단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마이크 단자 없고 HDMI 출력 입력 뭐 이거 정도 USB하고 HDMI 출력 단자만 있고 다른 확장 단자는 따로 없습니다. 예. 조금 안타깝죠. 뭐 이렇게 좀 가볍게 좀 싸게 나온 건데 그래도 뭐 발매가는 아마 60만 원이나 50만 원 정도는 했을 거예요, 아마. 아무튼 전자식 셔터를 썼을 때 셔터 우선 모드로 돼 있는데 이제 셔터 우선 그리고 연속 촬영 일반이 있는데 전자식 셔터 썼을 때 이게 한 11프레임인가 뭐 아마 그럴 거예요. 9프레임인가 11프레임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속도가 빠릅니다. 뭐 그렇게 해도 이게 초점 속도가 그렇게 막 좋은 게 아니라서 잠깐만요. 단일 촬영 오케이 AV 오케이. 자, 속도가 그렇게 많이 빠른 게 아니어서 저는 쓰면서 좀 답답한 걸 많이 느꼈어요. 좀 보복되죠. 보자. 약간 콘트라스트 방식으로 왔다 갔다 와리가리를 약간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도 소니 미러리스답게 그리고 넥스6는 좀 초점 속도나 이런 게 기존의 넥스 시리즈보다는 약간은 좋아졌기 때문에 뭐 지금 상태에서 뭐막 쓰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1500만 화소 정도의 넥스 기반으로 그러니까 소니 알파 시리즈로 넘어오기 직전 물건이어서 그게 조금 그러니까 뭐라 설명해야 되나 이게 APS 일반의 APS-C 센서를 씀에도 불구하고 왠지 이미지 품질은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 넥스를 쓰면서도 아 이게 일반 크롭바디 센서를 썼는데 왜 사진 품질이 안 좋지라고를 많이 느꼈었습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일반 이 뭡니까 이거 예. 번들 렌즈만 사용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85.8이 아니고 50mm.8 예. 뭐냐 50mm f1.8 OSS 렌즈를 제가 잠깐 써봤는데 걔로 심도 괜찮게 혹은 쪼여서 찍어봤는데도 딱히 이미지 품질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이때 소니 센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알파 시리즈로 넘어와서는 뭐 사진 품질로는 뭐 자타가 다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좋다고. 아 그리고 일단 이 EVF가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 플래시 내장 그리고 핫슈 다쓸수 있고 상극 기종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이얼도 이두개 이렇게 적용되어 있어서 굉장히 괜찮습니다. 커스텀 버튼은 뭐 이거 정도 이걸 바꿀 수 있나 모르겠네. 뭐 별로 뭐 아,
아이 뭐 별로 뭐 없습니다. 네. 그리고 플래시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젖혀지죠. 그래서 이걸 만질 때 이걸 이렇게 손 대지 말고 쓰라고는 하지만 이거를 천장방수를 칠 수가 있어요. 이걸로 부드럽게 직광을 만약에 때리면 여기서 한번 보여줄 수 있나? 자, 봅시다. 자, 플래시 없이 일반 아니지 직광으로 한번 이 물통 한번 비춰봅시다. 짠, 짠. 자, 보시죠. 약간 빛이 오버된 것 같죠? 자, 천장 바운스 한번 쳐봅시다. 자, 부드러운 빛으로. 오케이. 자, 어떤 게더 자연스러울까? 핀이 나갔네. 뭐 제가 하는 게 그렇죠. 자, 약간 자연스러운 이게 빛이 오버된 직광으로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맛이 갔죠? 아니지? 터치가 안 되는 거나? 터치 되는데? 돼야 되는데? 터치 스크린이 아닌가? 아니었군요. 제가 착각했다, 이거. 보자. 뷰파인더가 좋은 거고, 예. 터치 스크린은 아니었네요. 이게 넥스5T가 터치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넥스5T는 터치가 됐는데, 얘는 안 됐군요. 넥스5T는 이거 다음에 나온 모양입니다. 아무튼, 예. 일단, 이 노출이 오버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천장에다 바운스할 수 있게 이걸 각도를 좀 조절해서 쏠수 있다. 이것도 장점이긴 하죠. 스트로브 효과를 약하게나마 낼수 있으니까. 네. 일반 스트로브도 꽂을 수도 있고 핫슈를 가지고 있어서 동영상 기능은 뭐 그렇게 딱히 뭐 강조될 건 아니고 1080p로 찍을 수 있다. 뭐이 정도고 이 사진 품질은 뭐 넥스 시리즈 네. 알파 소니 알파에 넘어가기 직전에 뭐 기술이기 때문에 딱히 뭐 그렇게 뭐 좋다 안 좋다 할 수는 없죠. 그래도 넥스 시리즈를 잡다가 이거를 얘를 쥐어보면 확실히 그립감은 많이 향상이 된 거를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소니 알파 6000을 그러니까 소니 넥스랑 알파 6000을 제가 얼마 전에 카메라를 다시 시작한다고 처음에 그두 가지를 사서 한참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알파 6000을 제가 들고 다닐 때는 좀 느낌이 좀 좋았어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쥐면 느낌이 조금 그래도 손가락이 분명히 한 개는 미러리스라서 크기가 좀 작아 손가락이 분명히 한개 놀긴 노는데 이게 그립감은 아마 훌륭했었습니다. 소니 넥스는 이보다는 좀 많이 모자랐거든요. 여기 이게 특히나 이게 조금 그래도 소니라서 뭐 캐논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저기가 안 좋습니다. 그립감이 안 좋아요. 오래된 다른 카메라들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그립감을 치면 이렇게 조금 뭉뚱거리 이게 촥 감겨야 되는데 이렇게 손이 그런 게 아니고 약간 여기가 비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불안해집니다 움직이거나 예. 꽉꽉 쥐어져야 되는데 크기가 아무리 작은 카메라도 손 이게 꽉 짚어줘야 돼 그래서 손을 잡았을 때 비틀어줘야지 손이 이게 여기 붙어요 여기 그래서 쥘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는 건 어렵고 이렇게 돌려 잡아야 돼요 이렇게 그게 단점이죠. 캐논의 200D도 거의 뭐 이런 수준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오늘 잠이 와서 설명을 많이 못 하겠네요. 아, 힘들다. 자 APS-C 센서를 장착한 소니의 그리고 일렉트로닉 뷰파인더 예, EVF를 달고 나온 뭐 거의 최초라고나 할수 있을까요? 아무튼 예, 소니 알파 6000을 가기 위한 예. 거기 한 걸음을 뗀 약간 넥스 그렇죠 넥스스러우면서 알파 6000스러운 소니 넥스6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예쁘고 좋아요. 예. 중고 금액은 뭐 중고로 판매하거나 사는 금액은 15만 원대 후반 중반 정도 20만 원 이하로 구입이 가능한데 이 돈이면 20만 원 중반으로 알파 5100을 사야 됩니다. 알파 5100을 사서 이거랑 완전히 다른 AF를 느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 알파5000. 네. 아, 소니 미러리스는 제가 렌즈가 없기 때문에 사도 네, 재미를 못 봐요. 수동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황군이었습니다. 소니 넥스6였습니다.